사리를 어떻게 따야 되죠? 여기 보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. 아~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뻑뻑해. 아, 억시구나. 아, 그러면 이제 네네. 먹을 때도 질기고 안 좋고. 네네. 이게 A급. 오. 이거 한번 꺾어보세요. 오오. 와. 이렇게 있구나. 저게 A급이야? 아, 뭐가 A급이라는 거예요? 고사리가 이제 긴 거보다는 짧은 게 좋고요. 그러니까 약간 짧고 굵은 게 좋더라고요. 정원 셰프님 같은 거 꺾으면 된다는 거죠? 아, 예, 예. 저 닮은 걸로. 땅땅하고. 너무 짧지 않아요? 짧고. 짧고 땅땅하고. 고사리 꺼네. 어. 지금부터 고사리 게임을 시작하겠다. 수아나, 이거 1년치 딸 수 있겠어, 오늘? 어? 오늘 하면 안 되겠는데요? 틀도 없겠는데? 뭐 밤새도록 따가 1년치 따겠는데. 어머니, 근데 고사리 따놓은 거 없어요? 있어, 많이 빨리. 그러면 우동 옛그릇하고 싸놓으신 거나 바꾸셔야 돼요? 요즘 얘네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따야 집에 빨리 갈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라고. 예, 제가 요즘 연애하고 있는데. 예, 연애하려고. 잘 도와주십시오, 이거 빨리 따야 돼요. 연애하니까 얼굴을 조심하고. 예. 장가도 가야 되고 해서. 장가도 가긴 가야지. 야, 나 진짜 무조건 이따 해야 된다, 무조건. 자꾸 연애하네.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가 봐. 아, 고사리 맞네. 아, 빨리 따가지고 집에 가야지. 아, 더불어. 야, 손도 많이 땄다. 예? 잘 딴다. 어? 오, 진짜 한 따시게. 아이고. 오, 많이 땄다. 많이 땄네. 이 집 한 따야 돼요? 그쵸. 저희 가려면. 저희 퇴근해야 합니다. 퇴근하려면 빨리 따야 되니까, 많이. 아기, 사랑이 되게 뭐다잉? 어머님 말씀 좀 해주세요. 그럴 거. 근데 나는 그냥 폈는데. 애들 많이 땄을까? 종인이는 배고파가지고 아마 못 따고 있을 거야. 이 고사리 있잖아. 이거 고사리 육개장 끓여 먹으면은 고사리를 그 돼지육수에다가 이거 넣고 자 한참 끓여 한참. 한참 먼저 이거 막 풍뜨게 될 때까지 한참 진짜.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랑 후추랑 막 이렇게 단일양념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아우 먹고 싶다. 종인 씨가 저런 말투를 갖고 있었구나. 와, 이거 진짜 A급이다. 그렇죠, 이거 좋은 거죠? 완전. 오, 이것도 잘하시네. 역시 셰프님은 달라. 제가 그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, 이상하게. 얼마나 신나. 노다진데 완전 진짜. 아, 사임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? 야, 욕심 내야지, 지금. 아니, 어디, 안 보이시게 어디 가세요? 1년 7월 달라는데. 아우, 이제 진짜 길 잃어버리겠다. 아, 저 진짜 길 잃어버리겠다. 진짜 그렇겠네. 안 보이고.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지. 따다 보면 막. 고사리만 보고 다니잖아. 야, 진짜 길이 좀 먹겠다. 아, 정신 없다, 진짜. 아, 근데 저런데 진짜 뱀 나올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깊네. 이거 따다가 진짜 정신. 잃겠네. 욕심 나갖고 가다 보면 어디 저기 제주시까지 가겠다 이거. 어머니 뱀 조심하셔야 돼요. 저는 뭐. 아이고 걱정 마세요. 해군 나와갖고. 괜찮거든요. 뱀 그런 거. 오, 셰프님 저 뱀 지나갔어. 어디 뱀이 지나갔다고? 오, 금방 싹 지나갔어. 까시 찔려갖고. 와, 이거 씨, 뭐야, 이거. 뱀이 아니고, 이거. 아,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? 야, 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진다. 아, 근데 저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. 맞아. 근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. 오, 씨. 야, 박가자! 김가자! 오, 뱀이다, 뱀이다. 왜 호랑이 손이냐? 뱀에 물려도 괜찮죠? 차라리 아픈 거면 죽는 게 나죠. 죽도 아니고. 아, 예? 죽지도 않는다고요? 아니. 설마 죽을까? 요즘까지 의학이 발달된데. 야, 누가 가겠지? 뱀 나온 거 아니에요? 뱀? 얘는 뭐 뱀인지. 야, 너희 가봐. 나는 지금 빨리 1등 한다니까. 고사리 따야 되니까. 저희도 예, 저희도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. 퇴근하고 싶습니다. 박과장님을 믿어야죠. 뭐 별일 있겠냐? 여기 누가 가겠죠, 뭐. 사람도 많은데. 맞아. 저희는 뭐 먼데 뭐 누가 가래. 그래, 빨리 따고 가자. 야, 누구 하나 뛰어가질 않네.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? 아, 진짜 아무도 안 가더라. 야.
아, 이게 넝쿨에 걸렸구나. 아이고. 아, 뱀에 물린 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누가 오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이제 충성심 테스트를 한 거죠. 근데 와,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. 진짜 서운했습니다. 아, 뭐야. 저 고사리 많이 안 땄어도 누구 달려왔으면은 뭔가 포상하려고 그랬죠. 네, 그렇죠. 퇴근? 휴가, 퇴근. 아, 휴가.